실크 말고 저는 살짝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 타이니탄을 귀엽게 악마 형식, 천사 형식으로 쓰면 안 돼요. 티를 내지, 타이니탄을 강조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얼굴을 갖다 쓰되, 천사와 이 꼬마 악마를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그 배열이나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그냥 그, 얘네 그 지금 제이 부분에 있는 애들을 꼬마 악마로 변신시키면 될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보시기에 더 괜찮은 타입 있으시면 골라주셔도 되거든요. 천사, 얘네 귀여운 것 같고, 얘도 얘네가 좀더 귀여운 것 같고, 사실 여름에는 잠옷을 안 입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저는 그럼 겨울에 이걸 겨울 이 두꺼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베개는 이미 시중에 있는 거잖아요. 뭐 시중에 아마 그것도 있을 테지만 여기 이렇게 그냥 평평한 메모리 폼으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좀 각도 조절은 좀 하고 그냥 평평한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베개를 가끔 써봤는데 이 부분 아니면 정말 불편하게 느껴져가지고 뒤척이거나 할 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 평평하되 좀 경사가 진 베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재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쓴, 지금 저도 쓰는 타입이긴 해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 그때 저희 캐릭터 추가로 개발해 주시겠다고 주셔가지고 타인상 캐릭터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천사의 버전은 이제 브룸이랑 커피숍 손키스 날리는 거 좋아하셔서 손키스를 날리고 있는데, 너무 이쁜데요? 그런 천사 캐릭터와 그 어울리는 몇 가지 패턴들을 개발해가지고. 이거 살짝만 조금 더 너무 뻣뻣한데 조금 더 부들거리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부들거리는 소재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잠옷은 어쨌든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추도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으면은 이게 잘 떨어져 나가가지고 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단추 많이 날려. 앞주머니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앞주머니도 꼭 확인했어요. 그리고 네, 반주머니 뒷주머니는 없어도 괜찮으세요? 뒷주머니 없어도 돼요. 꼭 컬러는 괜찮으세요? 컬러 너무 이쁜데요? 컬러로 그러면 얘는 진행할게요. 악마가 그때 블랙에 악마 캐릭터. 너무 귀여운데? 얘 블랙인데 조금 더 연한 블랙으로. 그쵸. 그래서 저희가 네. 이것도 저희 너무 친해가지고 좀 뺐어요. 어. 아니면 얘보다 좀더 뺄까요? 네, 얘보다 살짝만 더 빼면은 조금 더. 저는 살짝만. 잠옷은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무거워서 조금 더 이거보다 색깔을 조금만 더 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때 저희 캐릭터가 지금 얘, 잘 보시면 얘랑 얘가 좀 다르거든요. 네. 얘는 이렇게 삼십상 들고 서 있는 아이고, 얘는 좀 기대 있는 아이인데 어떤 게더 좋을까요?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좀더그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컨셉 있잖아요. 너 오늘 일을 왜 그거밖에 못했어? 하고 비웃는 듯한 느낌이라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누워있는 친구로 네. 패턴 간격, 사이즈, 크기 이런 거 괜찮으실지요? 사실 저는 이쪽이 좀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좋을 그러면 작은 게더 좋으신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럼 작은 거에 좀 최대한. 아이고. 사이즈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죠? 미디움이랑 엑스라지로 하면 좋대요. 왜냐면 아, 좀큰더 좋아요? 간격을? 네. 사이즈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개 할까요? 왜냐면 미디움 라지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엑스라지를 하면 이제 남자도 입을 수 있고 분명 탐내할 텐데 못 입는 사람들도 있을까 봐. 솔직히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저희 다 완성품 되면 드리려고 했는데. 샘플러도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이 보고 자기도 이거 하나 챙겨주면 안 돼요? 아 이거 샘플용으로 나온 거라 그냥 내가 한번 맞으려고. 시범적으로 입어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도 되는데 저희 택만 이놈 뺄게요. 빼야 돼.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성하게 이 베개 너무 딱딱한데 너무 이거 딱딱해요?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조금 더 부드러운 조금 더 느낌으로. 이런 거 오래 베면은 뒤통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더 부드러운 걸로 막 푹 꺼지는 걸로. 얘는 되게 천천히 꺼지잖아요. 네. 한 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푹 꺼질 수 있는 애로. 그러면 안 나는 거 같아요. 이거 샘사와크도 너무 귀여운데요? 쉐입은 괜찮으시죠? 그때여기일단막돌아가서네네너무귀여워요얘는지금프린트도얘가자수예요근데사실그때석진씨가말씀주셨던게자수였었거든요자수가아니라프린트였거든요근데자수가훨씬네저희가보니까프린트가너무프린트가떨어져보여가지고자수로해도괜찮으실지를좀보여줘요자수가훨씬나은것같은데요이렇게패치를붙이는방법도있는데어떤게제일좋으실지좀여쭤보세요자수가제일좋은것같아요그냥자수로하고오늘이렇게완성된상품들을봤는데사실저는뭐기획만하고제가뭐디테일한거를잡을수는없으니까뭐사실그능력까지제가되지못하니까많은분들이도와주셨는데굉장히퀄리티가좋게나온것같아요제가생각한대로소재나뭐옷감이나뭐캐릭터들이나뭐배치된거나뭐이렇게캐릭터들이배치된거나이게되게만족스럽게나왔는데정말부상만했을뿐인데좋은정말최고의능력자분들이도와주셔가지고너무좋은제품이나온것같고여러분들나온다면항상좋은일많이하셔서천사많이입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렇다고악마가나쁘진않아요내가오늘다이어트를하려고했는데못했다그럼악마입으셔도돼요마그러니까둘다많이사랑해주시고이쁘게입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